이번 에피소드는 16번째 리얼타임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주 이 팝스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조가 아니죠. 이걸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연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팝스업은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창이 두개 열려 있어요. 여기는 일본에 있는 사용자, 여기는 뭐 중국에 있는 사용자라고 합시다. 지금 각자가 각자의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정을 하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나카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업데이터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적고, 그리고 여기서 일본에서 체크인을 하는 just a moment 뭔가 저를 끄다가 다시 켰더니 뭐가 조금 미진하게 동작하는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맨이고 전화번호 있고 그다음에 해서 현재 여기는 나카무라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화번호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할 4에 5555 4개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됐죠? 해서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오른쪽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인 하면은 즉시 바로 이게 나타나고 있죠. 배트맨.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체크아웃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체크아웃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여기도 체크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순식간에 바뀝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바뀌잖아요.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양쪽으로. 여기를 눌러도 마찬가지고 여기 눌러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능인데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도 이러한 기능들은 다 제공합니다. 앵귤라든 뭐 뷰든 뭐든 다 제공합니다만은 피닉스 라이브 뷰만큼 깔끔하게 이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는 없습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가 가장 이상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바로 이점 때문에 우리가 피닉스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는 다른 말로는 프로듀스라고도 표현하고 서브스크라이버는 다른 말로는 컨슈머라고도 합니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을 퍼블리셔, 그리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사람을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행 거래라고 하는 경우에도 어느 한 사람이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그 각자의 스마트폰에 돈이 오가는 것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표시가 되게끔 하는 그런 데 바로 이러한 팝스업 기능을 쓸 수가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 외에 다른 경우 굉장히 응용이 다양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잖아요.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너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시간으로 한국의 100만 대의 차량들이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그 각각의 차량의 현재 위치와 방향과 등등등등을 100만 대의 차량이 서로 공유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럴 때도 요 팝스업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다 코딩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대가 가령 100만 대가 내가 자율주행한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들은 서로가 서로의 경로와 속도 등을 공유해야겠죠. 공유해야지 자신의 경로와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유해야 자신의 속도 등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자, 100만 대가 있다고 하면은 제주도 차량이 서울 차량의 속도, 방향 등을 알 필요가 있는가? 등을 알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아니죠.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픽,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토픽, 트래픽 토픽이 있을 것이고 그 트래픽 토픽 내에서도 서브 토픽에서 다시 제주도끼리 혹은 서울은 서울끼리, 서울에 있는 차량들끼리 서로의 위치 등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차량들이 서로 다 공유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강남구 특정 사거리다. 그러면 강남 사거리에 있는 차량들만 서로 속도와 방향을 등에 관한 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방 차량의 속도나 방향을 보고 내 속도와 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차량들끼리, 그죠? 근처에 있는 차량, 근처에 있는 차량들끼리만 이렇게 속도를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토픽이 있고, 그 토픽을 토픽이 큰 주제가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서브 토픽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서브 토픽이 있고, 토픽에서 각각의 서브 토픽에 있는 일련의 유저들 혹은 자동차들끼리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픽의 예라고 한다면은, 토픽이라 그러면은 가령 토픽은 뱅킹이 하나의 토픽이 될 수가 있죠.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 혹은 스탁 익스체인지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 혹은 건강 검진 받는 사람들, 메디컬 또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혹은 교육 있죠. 에듀케이션 관련해서 토픽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토픽들을 다시 에듀케이션 토픽 내에서도 이걸 다시 대학은 대학끼리, 칼리지끼리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하이스쿨끼리 나눌 수가 있고, 토픽을 또 하이스쿨은 하이스쿨끼리 다시 나눠서 수학은 수학끼리, 혹은 영어는 영어끼리 또 나눌 수가 있고, 이걸 또 다시 지역별로 해서 제주도에 제가 살고 있는 한림은 한림끼리, 한림업, 혹은 또 뭐 제주시는 제주시끼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야별로 수십 개의 토픽을 나누고, 그죠? 그리고 각 토픽을 수백 개의 서브 토픽으로 나눠서, 혹은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눠서 그 각각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끼리 혹은 차량들끼리 서로가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교차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교차로가 있으면은 이 교차로를 지금 내가 내 차가 U턴을 하려고 한다. 이게 내 차예요. 그죠? 내 차가 여기 있고, 그리고 다른 차 한 대가 여기 있고, 또 다른 차가 한 대 여기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차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의 차량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방향, 너 좌회전할 거니 우회전할 거니, 예, 그죠? 얘는 직진 어떤 속도로 나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얘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얘네들끼리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은 원만하게 좌회전할 차는 좌회전하고 우회전할 차는 우회전하고, 자율주행 차량들입니다. 얘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들끼리 서로가 원만하게 각자의 경로대로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이 서브스크라이브와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브와 퍼블리시. 다음에 뭐예요? 서브스크라이브, 퍼블리시. 요 두 가지 메커니즘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코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하여튼 요거는 이 피닉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보고 여기 있는 내용도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비단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간단하게 무슨 뭐 카톡 같은 경우도 이걸 써요. 카톡도 마찬가지죠. 카톡도 단체방이 있고 개인방이 있잖아요. 카톡도 단체방 혹은 개인 뭐 1대1 채팅하는 룸 있죠. 이러한 것들 다 기능들도 다 지금 여기 있는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버 요 두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의 응용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앞으로 우리가 전자여권이라든가 표준은행을 코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모듈이 바로 이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 이 모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잘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운트죠. 마운트 할 때 커넥티드, 먼저 커넥티드 여부로 판단하고, 그런 다음에 발런티어 서브스크라이브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런티어는 이 뭐 컨텍스트 모듈이잖아요. 컨텍스트 모듈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호출해서 이렇게 피닉스 팝스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 그리고 우리 앱이고, 우리 앱의 팝섭 서버. 팝섭 서버예요, 이게. 우리 앱의 더 팝섭 서버. Over our app. 우리가 앱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팝섭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디폴트로. 그래서 이 토픽 이름을 지정하는 거죠. 이 이름에 우리 서브스크라이버를 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테스트니까 하나의
서브스크라이브 토픽을 합니다만 나중에는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토픽이 있을 거예요. 그 각각의 토픽에 임의로 접속을 해서 서로 이 같은 토픽에 접속한 사람들끼리 혹은 기계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벤트가 발생할 때 지금 이벤트는 두 가지 이벤트입니다. 크리에이트 이벤트와 새로운 유저가 만들어지는 거죠. 발렌티어가 만들어진 크리에이트 이벤트일 때 브로드캐스트 하거나 혹은 업데이트 할 때 브로드캐스트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이벤트 메시지가 다르죠. 발렌티어 업데이트다 하고 그리고 발렌티어 크리에이트다 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L인 경우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하게 되면 브로드캐스트 발렌티어즈의 브로드캐스트 하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건 어디서 처리하느냐는 거죠. 그죠? 이걸 처리하는 것이 라이브 뷰 모듈에서 처리합니다. 지금 라이브 뷰 모듈이 브론티어 라이브 뷰잖아요. 라이브. 브론티어 라이브라고 하는 이 모듈이죠.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뭘로 처리하느냐 하니까 핸들 인포로 처리를 합니다. 그죠? 처리하는 것은 핸들 인포. 이 경우에 처리하는 것은 요거고 이 경우에 처리하는 것은 이거고. 그죠? 그래서 실시간 지금 이것이 실행된 내용이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코드들 중에서 이전에 있던 여기 코드들도 수정한 게 있고 그러니까 팝서버를 쓰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 세이브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단 한 명의 유저만을 상정해서 우리가 지금 코드를 작성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팝서버에 맞게끔 새로 재구성한 겁니다. 어떻게 재구성했는지도 여기 있는 영상을 보시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바로 코딩하죠. 전자제품 코딩할 때 여기 있는 모듈들을 광범위하게 쓰게 될 겁니다.